저희가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은 벙커를 바로 넘겨서 공을 세워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언덕이 있어서 공을 떨어뜨릴 데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한 번씩 걸리실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많이 띄워야 되는 샷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도도 안 해보시고 좀 겁도 많이 나실 거고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살짝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띄워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이 어느 정도 굴러갈 거란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어디다 떨어뜨려야겠다는 것만 생각하시고요. 채를 많이 오픈할 거예요. 물론 라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조금 라이가 어려운 라이에서는 좀 많이 사용 안 해주시는 게 좋고 조금이라도 내 채가 잔디 속으로 이렇게 뒤에서 연습 스윙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거나 딱딱한 데를 쳤을 때는 채가 튕겨 나오는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채를 많이 오픈했을 적에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아, 이 정도면 내가 공 밑으로 내 채를 집어 넣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네, 이 정도만 좀 느끼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는 자세를 낮추실 거예요. 네, 평소대로 쓰셔서 스탠스도 좁히시고 하면은 백스윙의 폭도 굉장히 작아지고 뭔가 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손을 낮춘다는 거는 공을 위로 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손을 낮춘다는 이유는 저희 보통 대부분 공을 띄우겠다라고 마음을 이제 잡으시면은 굉장히 몸으로 공을 띄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한 샷을 하기 위해서 탑볼을 치신다던가 하면은 뭐 거의 타수를 뭐 한타 잘 치려고 하다가 세네 타를 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을 쓰는 걸 굉장히 많이 제어를 할 거고요. 손은 정말로 핸드 퍼스는 정말 조금 더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근데 보통 저희가 채를 열고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이럴 경우에 또 생크가 날 수도 있고 공 밑으로 채가 쑥 지나가서 거리 손해를 많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무조건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공은 항상 왼발 뒤꿈치 쪽에 놓으시고 손을 낮추시고 스탠스도 많이 여실 필요 없어요. 거의 드라이버 정도 치시는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자세를 낮추시고 체중 왼발에 두시고 근데 이 상태에서 들어갈 거예요. 샷은 벙커샷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들지 마시고 가슴만 타겟 방향으로 옮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통 아까 제가 이거 15야드 정도 되는데 15야드 정도의 공을 칠 때는 벙커샷보다 조금 더 많은 힘을 쓸 거예요. 한 40야드 정도를 친다는 생각으로 치실 건데 가장 안전한 거는 체중 왼쪽에 유지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공을 띄워주시면은 지금도 내 체중은 오른쪽으로 하나도 이동을 안 했거든요. 정말로 내 로프트만 가지고 지금 공을 띄운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미스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고 벙커를 넘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힘은 두 배에서 한 세 배 정도의 힘으로 공격하시고 중요한 거는 스탠스 넓히시고 자세를 낮추셔서 체중을 밑으로 많이 내려주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띄우지만 안전하게 이제 스윙을 할 수 있는 그 동작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성공을 하시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시고 많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알고 계시면 그래도 한두 번은 써먹을 수 있는 샷인 것 같아요.